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JSL을 통해 귀순하는 동안 북한군이 13초간 사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 오 씨는 최근 의료진에게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엄성석 기자입니다. 응? 형. 응? 안 내려올래? 초코파이.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. 네,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둬라. 내 꿈은 말이야.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거야. 현재 묽은 미음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오청성 씨는 몸이 회복된 뒤 꼭 먹고 싶은 음식으로 초코파이를 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신이 B형 간염에 걸린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17살 군 입대 이후 체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사실도 몰랐습니다. 나는 지금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꾸려진 거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아 뭐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. 국방위 관계자는 오 씨 아버지는 헌병 중좌로 우리 군으로 치면 중령에 해당된다며 출신 성분이 좋기 때문에 JSA에 근무하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오청성 씨의 JSA 탈북 과정과 관련해 북한군 병사 4명이 권총과 소총으로 약 13초간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 분계선 너머로 사격, 추격하던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, DMZ 내 자동 화기 반입 및 사용입니다. 오 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뒤 낙엽 속에 몸을 숨겼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. 중환자실에서 1인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오 씨의 건강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엄성섭입니다.